앞쪽, 이 뒤쪽에 있는 줄기세포를 앞쪽으로 다시 옮겨가지고 봤더니 머리카락이 상당히 다시 정상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유의미한 치료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의 보스 피알람 김홍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탈모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실제로 고민들이 많으시죠. 실질적으로 탈모라고 하는 이게 되게 만성적으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고, 탈모는 치료 자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그런 치료 방법 중에서 리제네라이티바라고 하는 시술에 대한 문의가 되게 많으셨어요. 자, 리제네라이티바라고 하는 시술은 바로 어떤 개념이냐고 하냐면, 호두부에 있는 모근을 채취를 하게 되는데, 이 모근 근처에는요 바로 모낭의 줄기세포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가 끊임없이 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상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세포를 우리가 줄기세포라고 하게 되는데, 모근에 있는 줄기세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직접 만들어서 머리카락이 나오게도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줄기세포에 있는 위치가 우리가 표피에 있는 그 기저막과 되게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표피에 분화 또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각질 세포로도 사실 가게 되기도 하고, 주변에는 피지선이 있죠. 피지선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양한 그런 조직에 영향을 주는 줄기세포가 그 모근에는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근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확실히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곳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실제로 호르몬의 영향이 좀 취약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우리 뭐 전두부, 우리 앞부분 M자 탈모가 생기는 경우, 그 다음 머리카락이 좀 뒤로 쑥 넘어지는 C자 형태로 빠지는 경우, 그 다음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전체가 상당히 하나로 묶어지는 U자 형태의 가장 다양한 패턴의 탈모들이 있는 거죠. 자,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남성분에 비해서 남성 호르몬에 대한 영향을 훨씬 덜 받기 때문에 남성만큼 증상이 심하진 않지만, 머리에 전체적으로 요 윗부분이 되게 좀 비어 보이는, 좀 휑해 보이는 그런 패턴들이 생기게 되는 게 좀 특징인 거죠. 어쨌든 남성과 여성분들은 전부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생기고, 남성 호르몬, 특히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으로 인해서 모근에 있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실제로 머리카락이 상당히 가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은 주기가요 아주 강한 뿌리를 꽉 박아놓고 있는 나무, 튼튼한 나무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생장기예요. 생장기에 있는 머리카락이 갑자기 이제 뿌리에 이제 힘이 탁 떨어지면서,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뿌리 부분이 툭 하고 떨어지는 현상이 퇴행기고요. 그게 떨어져 있지만 마치 그대로 그냥 씌어 있는 듯한 느낌으로 그냥 붙어만 있는 그 상태가 휴지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휴지기 상태선 또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새로운 머리카락이 다시 올라오는, 성장기 머리카락이 다시 새로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새로 올라오는 머리카락은 어떤 성격이냐면 다시 튼튼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머리카락이 새로 올라오는 겁니다. 즉, 이러한 주기를 가지고 가요.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는 이런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것도 사실 상당히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성장기가 퇴행기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실제로 머리카락의 힘이 상당히 약해지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정상인 사람과 남성형 여성형 탈모가 있는 분들을 비교를 했을 때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전구체 세포의 수가 상당히 줄어져 있거나 부족해져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좀 재밌는 특징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근의 줄기세포 그 자체는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분명 그 줄기세포는 있지만 그 기능이 상당히 떨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더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줄기세포를 앞쪽으로 이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상당히 다양한 세포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내 머리카락 모근에 있는 줄기세포를 자가 이식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가 모낭 미세 줄기세포 이식술 또는 줄기세포 주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즉, 이 뒤쪽에 있는 줄기세포를 앞쪽으로 사실 옮겨가지고 봤더니 어떤 성격을 보이냐면, 퇴행기로 넘어가고 휴지기로 넘어가려고 하는 성장기에 있는 부분들을 억제를 해서 다시 머리카락이 정상화되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고요. 줄기세포 그 자체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주변 조직들을 상당히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머리카락이 상당히 다시 정상화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최근 2, 3년 동안에 상당히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가모낭 줄기세포를 이식을 한 경우에 11명이 시술을 했을 때 6개월 뒤에 치료 결과를 보니까 무려 29%에서 머리카락이 상당히 밀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21년 논문에서는 이 탈모 환자가 있는 140명 환자분한테 이 시술을 하고 난 뒤에 1에서 6개월 동안 쭉 검사를 하고 경과를 관찰을 했었거든요. 무려 제곱센치당 4.5에서 7.12개의 머리카락이 증가해 있는 경우, 그리고 머리카락 그 자체도 가늘어져 있던 것이 두꺼워지게 되는데 그게 0.96에서 1.88 마이크로미터, 전체 참가자의 한 66%에서 약간의 부위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 머리카락의 밀도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상당히 증가해 있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특히 또 그 중에서 전두부 앞쪽 부분에 있는 탈모가 좀 진행되는 부분들한테 훨씬 더 많은 좋은 결과들이 좀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자, 리제너럴 하던 시술은 제가 지금 이제 해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머리카락도 좀 풍성해지고 머리카락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더 두꺼워지는 좋은 그런 성격의 머리카락이 나오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머리카락이 잘 생착되고 난 뒤에 줄기세포가 가만히 있으면 또 일하지도 않거든요. 뭔가 좀 줄기세포를 자극해서 더 일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 나중에 생착이 되고 난 이후에 모낭주의 주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뭐 다양한 시술 방법들이 조금 더 합쳐서 들어가면 훨씬 더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모발이식을 하고 얼마 되지 않은 건 사실 상관이 없는데 모발이식을 하고 아주 오래된 분들이 약을 복용하지 않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식한 머리카락은 남아있지만 이식하지 않은 머리카락은 다시 좀 더 탈모가 진행되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기 때문에 되게 약해져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똑같이 이런 리제너럴 같은 시술을 거기 하게 되면 이식한 머리카락 뿐만 아니라 이식이 되지 않아져 있는 그 머리카락에도 영향을 주면서 좀 더 머리카락이 더 두껍고 튼튼해지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탈모는요, 상당히 이런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는 FDA 승인된 약들이 상당히 잘 나와 있죠. 피나스트라이드 계통의 약으로서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해주는 그러한 부분들로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먹었을 때 상당히 좋아진다. 그 다음에 두테스타르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바르는 미녹시딜 역시 FDA 승인되어 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죠. 보통 탈모의 약들은 최소 6개월 그리고 평균 한 2년 이상 공고를 하고 그 이후에부터는 약을 그 두피에 있는 머리카락의 상태에 따라서 약을 좀 줄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을 좀 줄이거나 끊었을 때 다시 머리가 확 빠지는 그런 상태가 또 있으신 분들은 다시 또 약을 복용하게 되죠. 자,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봤을 때는 약을 복용하고 끊고 복용하고 끊고가 반복되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약 먹는 거 너무 지겨워서 나 힘들어서 잘 못 먹겠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생기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주는 그런 시술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줄기세포, 자가줄기세포를 실질적으로 이식을 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환경을 호르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줄기세포가 좀 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좋은 영향을 계속 미치게 돼서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두피도 상당히 좀 건강해지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뭐 이 시술을 하게 되면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약을 처음에는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을 좀 먹어서 머리카락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하지만 나중에 이런 시술들이 좀 병행을 하다 보면 약을 먹는 빈도와 그 다음에 기간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고요. 약을 줄였을 때 우리가 흔히 또 먹고 끊고 먹고 끊고 하는 이런 번거로움들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문제는 반응을 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에 대한 줄기세포가 잘 이식이 되고 그 다음 생착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줄기세포를 자극하는 모낭주의 주사나 여러 가지 이런 시술 방법들이 초반에 조금 같이 동반되는 게 훨씬 더 그 결과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서, 자, 탈모에 대한 치료 사실 너무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구간이 명관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카락의 상태가 어떤가인지 확인을 하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약을 복용해야 되는 여부가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뭐 레이저라든지 시술 방법을 통해서도 머리카락이 좀 더 나오게 만들어주는데 그러한 방법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거나 이러한 불편함들을 좀 더 완화시켜 줄 수 있고 상당히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먹지 않았을 때도 좀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술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좀 더 장기적인 치료 결과가 나오면서 이 방법 역시 좀 더 다양한 결과를 통해서 나중에 또 유의미한 치료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